충격이야. 아니 이거 뭐야? 와 커피숍이 있네 여기. 커피숍이. 네? S랑 Y랑 다른 거예요? 네. 차로 치면 뭐 중형차냐 소형차냐 뭐 이런 건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네시스냐 소나타냐.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맞아요. 아 어쩐지 이게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주행 거리나 이런 것들 많이 차이나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마다 틀린데. 롱레인지, S 롱레인지가 있고, 뭐 롱레인지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아, 차의 등급을 고르고,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고르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3나 Y가 많이 팔렸던 이유가, 저게 뭐 한 5천만 원 이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6천만 원 넘어가면 네, 5,500 넘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다드급 같은 경우는 5,500 아래쪽이다 보니까 한 300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아, 3,400 정도는 지원금. 올해 보니까 350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지역 지원금이죠? 네, 지역이랑 뭐 나라 포함해서. 포함해서. 아. 이분은 그냥 일반 넥소 예전에 타셨다고 했잖아요. 네. 넥소는 한 3-4천 나오잖아요. 넥소가 그 원래 7,500만 원인데 그렇죠. 제가 살 때는 4,100만 원 샀어요. 지금 아마 싸게 사면 한 3,700에서 3,900까지 살 수 있어요. 차값이 다운됐다는 거죠? 네. 지원금은 그대로 있고. 네. 수소차는 타기가 힘들어요. 돌려주세요.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19년도에 모델3랑 넥소가 걸어놨는데 모델3가 한 3년 동안은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넥소가 먼저 나오게 돼서 샀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국에 한 20군데? 10군데 뭐 20군데 제가 살 때는 한 20군데 정도 같았었는데 그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100군데가 넘어서. 아 충전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한 번 넣을 때 뭐 5분만에 넣고 그 다음에 전국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그게 지금은 괜찮은데 서울 지역은 좀 힘들죠. 지방은 진짜 괜찮은데 서울에는 워낙 이제 차들이 많다 보니까 충전하기가.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수소 충전소를 만들려면 땅이 굉장히 넓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서울 지역은 좀 어려워서. 그러면 서울 거주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조금만 넘어간 뭐 경기 지역이나 충청권만 돼도 포인트만 딱 알면 거기 가서 충전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겠네요. 네. 근데 지금 최대 이제 1kg에 3,400원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년 떨어졌었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바뀌면서 가격이 쑥 올라가서. 아, 쑥 올라가요? 네. 1,800원에서 지금 성남이 아마 제일 비쌀 건데 1,900원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고. 1kg에? 예. 그게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요? 3-4kg 들어가요? 1kg를 넣으면 만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4만 5천에서 5만 맞아요. 5만 넣으면 한 600kg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한 7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내연 기간이랑 그러니까 똑같아졌네요. 그러니까 넥소를 사는 큰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를 파신 거예요. 그래서 하진 않고 이제 와이프. 그게 또 이제 넥소가 이제 차 박할 때도 또 유용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를 타 보면 아 정말 차 운전을 하는 맛이 나요. 넥소는 그 순간 가속력이 약간 이제 순간 가속력이 약간 이제 테슬라는 그냥 바로 치고 나가니까. 아. 출력에서 약간 또 주시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같은 전기차지만 출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엄청난 거. 뭐 아시겠지만 모델 3 같은 경우는 제로크기 3.4초. 네. 슈퍼카죠 뭐. 일단은 그냥 뭐 거의 뭐 저 가격에 저 정도. 아니 저는 넥소도 사실은 뭐 수소차가 막 인기다 그래가지고 전기차랑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어차피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차잖아요. 네. 전기 모터가 들어가니까 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그 전기를 발생시켜서 뭐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모델 3보다 나아요. 좀 아, 정숙한 거나 네. 뭐 거기 이제 아까 했을 때 우리가 서스펜서 잘 돼 있어서 이제 좀 괜찮은데 아까 얘기한 그 순간 가속력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오토팔럿 네. 넥소도 오토팔럿은 반자율 주행이 되는데 테슬라보다는 좀 덜해요. 안 좋아요. 멈췄다가 자기 스스로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 예, 네. 얘는 지가 이제 멈췄다가도 지가 스스로 가니까 아. 그 SUV라서 그래도 차박하기는 좋고 그렇죠. 그것도 네. 거기는 뭐 큰 용량은 아니지만 220V 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편한 점도 있고
제가 봤더니 아이오닉은 아예 그 네, 그게 다 된, 그건 이제 용량, 고용량까지 다 되는데 네. 넥소는 200W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요즘 220V짜리 그 전기장판 전기장판 네, 그거 끼우는 분들 요즘 아. 그것도 뭐 이렇게 인버터 달고 뭐 개조를 하게 되면 가능하긴 한데 그, 또, 그렇게 하면 또 손도 많이 가고 하거든요. 일반 그 용량 작은 220V 정도는 다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 아이오닉이 이제 그, 네, 그런 네. 부분에서 훨씬. 맞아요. 네. 네. 근데 완전히 커피가 나오는 건 완전 신세계네. 그래서 저도 이걸 되게 찾고 있었는데, 멘티스님이 마시고 있어요. 아까 주셨어요. 이게 되게 유용하거든요, 차박할 때는. 그러니까 차박할 때는 네. 이걸로 연결해가지고 전기장판도 쓰고, 그러면은 차박하실 때는 이거 전기 용량 계산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동을 또 해야 되니까 끝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카라반 그걸 달아서 트레일러 히치 갔을 때 카라반 있잖아요. 그 카라반을 끄고 거기 카라반에 배터리가 없어. 그렇죠. 그게 뭐 여기서 빼가지고 차 카라반에 연결하면 카라반 전기 쓰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아이오닉 기대는 보통은 왜냐면 다른데 그 카라반에 전기 그 하려면은 아무리 싸게 해도 한 500만 원 들어가요. 아, 그 배터리만. 근데 이거는 이거 하면 되니까. 우와 4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캠퍼들도 배터리 하나 들고 다니면 무겁죠. 그냥 넘어. 그리고 그게 또 사용하다 보면 100W짜리가 100만 원이나 120만 원. 아 파란색.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뻐요. 외관부터. 외관은 딱히 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끼는 그냥 휠 커버 정도? 휠 커버요? 네. 아 이게 커버예요? 이거? 네, 커버예요. 어, 원래 순정 휠은 그럼 원래 이건가요? 네. 아니 오너분들이 다 조수석에 뭐가 있어? 여러분은 일단 여기 들어서는 순간. 누구 차예요? 이거 저건 제 차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네. 잠깐 딱 들어가기 전에 이거 카본 하신 거죠? 네. 이 시트는 순정인가요? 아니요, 이거 커버 씌운 거예요. 아, 이건 커버 씌운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어, 발판도 있네. 네. 이게 뭐더라? 3D 매트인가 그건가요? 네네. 아이고. 모델 3. 스탠다드. 카페에다 올리겠지만 유튜브에도 업로드 될 거라는 거 아. 미리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뭐 하신 거 있으면 한 개씩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면 회원분들이 보시고 아 이거는 진짜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할 만한 거 추천해 주시거나 일단 디시보드 그리고 리얼 카본 아니지만 네. 커버죠 느낌 도어 트림도 아, 네. 카본 룩 네. 그리고 시프트 핸들 아 그러면 여기까지 다 붙인 거예요? 아니면 네. 교체를 해야 되나요? 붙인 거예요? 네. 요것도 붙인 거고 네. 그리고 콘솔 쪽 콘솔도 네 스티커 다 붙여놨고 네 그리고 그랜들 알리에서 나오는 370mm짜리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달고 핸들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맞아요. 네. 기본이 350mm인데 370mm이기 때문에 구조 네.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에어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장은 없는 거예요? 네, 홍커버인데 얘는 네. 순정 거 그대로 이식. 그럼 에어백 동작에도 문제가 없고. 정말 사소한 건데 저거 두 개. 저게 아마 기본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아마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그 페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정 중에 퍼포먼스 모델에는 저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들어가. 실제 아까 커버 네. 말씀하셨고 이거 운전석하고 여기 암레스트하고 뒷좌석까지 전부 다 네. 와인색으로. 레드 와인색으로. 레드 와인으로. 깔았고 네. 그리고 안에 저도 앰비언트를 했는데. 밑에 빨간색 들어왔어요. 네, 푸뜸. 어, 푸뜸 들어오고. 푸뜸 해놨고, 여기 가운데. 그러면 이게 푸뜸이 원래 순정 자리에 푸뜸이 있나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새로 그냥 그 LED를 박은 거예요? 스탠다드랑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서 아, LED로 박은 거예요. 아, 테슬라 라인업을 잘 몰라서 스탠다드면은 그러면 제일 옵션 사항에선 제일 그 기본 사항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거기에서 하이엔드로,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푸뜸이 들어오는데 스탠다드는 아예 푸뜸도 빠져 있는 거죠? 있는데 안 들어와요. 있는데 안 들어와.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어떤 해제? 그 들어오게끔 설정을 해야 된다고. 설정도 없어요. 설정도 없어요? 네. 배선은 연결돼 있고 다 막 확인했거든요. 램프도 있어요? 네, 램프도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막아놔? 네, 네. 자체적으로 막아놔. 네, 막아놓은 거네요. 그걸 이제 좀 똑똑한 애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어쨌거나 자리는 다 있고 불도 들어오는 그 램프도 다 있다. 배선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LED만 하나 박은 거죠. 네, 네. 시거잭으로. 그래서 폭등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거 똑같은 전선 그대로 연결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까지. 네, 쫙. 네. 들어오고. 아까 전에 저쪽에 차 봤더니 이쪽에도 불이 들어오던데. 네. 그거는 또 다른 모델인가 봐요? 네, 완전 다른 모델. 메리평일 거예요. 싸제 제품 중에 이 타입이 있고 여기 매립 타입이 있고.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테슬라. 테슬라 로고 보여요. 아, 요것도 그러면은 요게 이제 보통은 없는 차들은 네. 뚫어서 매립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붙이는 타입이에요? 아니면 홀을 다 뚫으신 거예요? 램프를 그냥 교환. 혹시 싸제품으로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10,000원? 10,000원밖에 안 돼요? 네. 세트로? 두짝. 두 짝에 한 10,000원대. 10,000원. 그러면 뒷좌석까지 하면? 20,000원 정도. 20,000원 정도? 네. 아, 완전 저렴하다. 테슬라를 사신 게 첫 차예요? 아니면? 네, 첫 차. 첫 차라고요? 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저 31요. 31?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20대 중반, 20대 초중. 감사합니다. 아니 중반, 20대 중반. 솔직히 25, 6. 누구 차예요 이거? 저건 제 차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저한테 왜 그랬어요? 30대 초반에 테슬라 첫 차라니. 야, 다른 차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다른 차 뭐 어떤 차를 타봤는데 이거보다 좋다. 아니면 테슬라의 전기차는? 아, 전에 부모님 차로 아반떼 탔었는데. 아반떼.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근데 출력 자체는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잘 보면 날라간다는. 아, 거의 슈퍼카인데.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악셀 밟으면서 약간 묵직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묵직해서 그걸로 미세하게 컨트롤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차는 약간 스위치 개념이라 그런 압력의 느낌이 아니라 아, 네. 그 익숙하게 감을 찾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원페달 드라이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헷갈리죠. 원래 떼면은 원래 그냥 그 타력으로 쭉 가는 맛이 있었는데 내연기관은.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회생제동 걸림으로써 속도가 딱 줄어드니까 아.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고.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약간 엔진 브레이크 같은 느낌으로 걸리는 건가요? 붕하고. 네, 약간 앞으로 쏠립니다. 아,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 같은 느낌으로 걸리면서 회생제동. 네. 회생제동이 되면은 전기가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네, 충전되긴 하는데 네. 체감은 안 돼요. 그게 뭐 길게 회생제동을 간다고 해서 배터리 퍼센트가 뭐 1, 2%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카페 글 보면은 네. 내리막길이 긴 곳에서 회생제동 하면 한 2%씩 찬다고 아... 들었어요. 한참 가야 될 것 네, 같은데. 한참 가야 돼요, 진짜. 내리막에서 회생제동 걸리면 속도까지 줄어들면서 가니까 네.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딱히 좋은 점은 모르겠어요. 그냥 브레이크 페달 안 쓰는 그냥 그런 거. 혹시 그러면은 차 값은 논외로 하고 네. 한 달 정도 유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얘 전기료랑 세차비 정도만 하면은 6만 원? 한 달에 6만 원? 한 달에 6만 원이요? 네. 출퇴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출퇴근도 가까워서. 아, 출퇴근도 가까워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풀 충전하고. 아, 그러면은 6만 원이면 일주일에 한 번 4주 정도 계산했을 땐 한 2만 원씩만 충전해도 한 달 내내 8만 원이니까 네. 한 달 내내 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에 2만 원만 충전해도. 내연기관 한 번 충전할 거를 얘는 한 달. 테슬라 전기차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일반 전기차라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테슬라를 선택한다면 네. 이러이러한 점이 좋을 것 같다. 저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네. 유지 비용 때문에라도 아, 맞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보험료는 그러면 일반 내연기관보다 좀 싼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보험료는 일반 내연기관처럼 뭐 출력 대비, 배기량 대비로 이제 좀 차값 대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거는 동일하게 되지만 한 달 유지 관리비에 있어서는 네. 훨씬 더 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네. 사실 한 6천만 원짜리 차를 살려면 네. 한 달 뭐 할부금? 할부금 네.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네. 저는 그렇게 안 내요. 상상을 못 해. 네. 이거 그러면 한 달 할부금 얼마 정도? 9만 원씩 나가요. 왜 9만 원이 나가죠? 한 절반 정도 낸 거 아니에요? 한 80% 됐어요. 에이, 그거, 그러니까, 풀 할부를 감안했을 때. 풀 할부를 감안했을 때. 예, 풀 할부를 감안했을 때, 혹시 들은 바 있어요? 풀 할부 하면 한 달에 얼마나 간다? 한 달에 한, 그래도 100만 원대인 것 같아요. 그거 봐요. 네. 만약에 100만 원 정도 나간다. 그러면,
막 BMW 같은 거 탄다 쳐요. 네. 한 달 100만원 할부금 나가. 그럼 걔 연료비 나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연료비 솔직히 30~40만원 정도는 무시 못 하거든요. 아, 그 정도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래저래 뭐 한 1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웃음이 벌써 나. 아. 1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조건의 풀알부를 가면은 네. 얘는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아, 그렇죠. 엄청 저렴하죠. 벌써 한 30~40만원 세이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값은 그대로 그냥 할부금 똑같이 나간다고 해도 그러면 오히려 더 절약이라는 소리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가격에 제로백 3초대 슈퍼카를 탈 수 있네요. 아우. 장난 아니죠. 아, 저는 체험을 못 해가지고, 아까 잠깐 매니저님이 태워줬는데, 네. 잠깐 붕 했는데, 어우, 깜짝 놀랐어요. 뒤로 밀리는 느낌? 네. 예전에 BMW 6 시리즈 중에 스포츠카 640인가? 그거 탔을 때 그 느낌이었거든요. 오. 등짝이 히트에 비행기처럼 이렇게 붙더라고. 근데 얘도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와, 장난 아니다. 이 닉네임이? 파란 차입니다. 아. 어, 딱 파란 차네. 네, 그래서. 네. 아, 그렇구나. 파란 차님하고 이제 인터뷰 해봤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많은 정보 교류할 때 네. 다른 신입 회원들이나 뭐 그런 뭐 기존 회원분들하고 같이 교류 많이 하시고 많은 정보도 많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뭐야. 음악이 맞춰서 나와. 이야.